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드디어 6월 22일 하지가 있는 주간을 이제 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갑목부터 또 무토까지 이렇게 잘라서 진행하고, 아직 제가 띠별 운세 시작한 거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띠별 운세는 고정 댓글을 보시면 좀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 타임라인 달아두었으니까 꼭 그 타임라인 참고하시고요. 제가 조금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열심히 고정 댓글에다가 이제 숫자랑 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걸 안 보시고 기토 몇 시 몇 분 이렇게 달아놓으시는 분들 보면은 좀 많이 속상해요. 대충 너무 대충 보시고 그냥 달아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유달리 정성을 드리는 영상들이니까 지나치지 마시고 고정 댓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태길 가끔 문의 주시는 분들 계세요. 벌써 몇 년째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신생아 태길은 한번 맡긴 분께 다시 설명을 요청을 하시거나 봐달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다른 데서 이렇게 신생아 태길 해놓고 저한테 오셔서 봐달라고 하시면, 저는 신생아 태길 하지도 않지만 그런 경우는 저도 참 난감하거든요. 그분도 정성을 들여서 날짜를 뽑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하기가 좀 되게 애매해요. 자, 우선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조금 늦게 녹음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이크 볼륨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소리가 예전엔 찢어졌었는데. 네, 날이 가면 갈수록 좀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세팅값 좀 찾고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갑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공책을 펴놓고 그걸 하루하루 이렇게 맞춰보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기뻐요. 이렇게 공부하시는데도 활용을 해주시고, 또 이걸 그냥 단순한 여러 기타 영상들처럼 그냥 맹신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공부에 이렇게 참고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갑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를 제가 지금 그렸고요. 이게 바로 갑, 갑목이라고 제가 읽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갑목이 영향을 받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기토는 바로 정제 에너지고요. 가끔 제가 꼬북꼬북 졸 때 육친을 틀릴 때가 있어요. 말도 잘못하고 판소도 잘못하고. 지난주에도 그런 실수가 한번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정신이 또렷한 낮에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계속 꼬벅꼬벅 조네요, 제가. 자, 지난주에서부터 이 기토가 갑목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확장을 시켜주고 또 안정시켜주는 역할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일요일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6월 26일이 일요일이죠.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게 지금 하지 지나서 7월 한 7일 소서까지 이 운이 이어지는데 이제 지장간 글자는 다르지만 운의 색이 자체가 달라요. 에너지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선 지금은 정제가 좀 강하게 갑질을 하는 그런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구간이다. 갑목이 바쁘기도 하고 자신의 쓰임새가 있는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 갑진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진토라고 하는 변제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또한 이 진토라는 환경 자체가 바로 수의 에너지, 인성에 해당하는 이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을 하게 되죠. 우선 갑목을 도와주는 사람들, 또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일손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들어올 것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하지라고 하는 이제 작은 절기가, 작은 이 하지가 6월 21일 화요일 을사일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들어오고 그리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하지절기는 달이 바뀌진 않아요. 우선은 초조해질 수가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간목이 아, 나 왜 나만 이렇게 애쓰지?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보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해질 수가 있겠죠. 늘 베풀어주고 사람들에게 솔선수범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양보해줬던 간목이었다면 늘 앞장을 서게 되고 또 늘 리더 역할을 해왔다면 오늘은 그런 부분이 좀 짜증날 수가 있어요. 초조해지고. 왜 나만 늘 희생해야 돼? 왜 나만 늘 손해를 봐야 되지? 왜 나만 늘 돈을 써야 하는 거지? 왜 생활비는 나만 벌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나만 왜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6월 22일 병오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에요. 또 사지 환경에 이 간목이 놓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지는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즉 생각 자체가 많아지고요. 또 하시는 일 자체가 자꾸 멈추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꾸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누가 안 왔대요. 누가 지각한대요. 또는 아직 금액이 지금 입금이 돼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일 추진이 안 되고 있대요. 또는 어디서 파업이 일어났대요. 택배가 지금 안 왔대요. 이런 식으로 자꾸 끊어지고 멈추고 중단되는 일이 이 수요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6월 23일은 정미일이 들어왔고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이 간목이 놓이는 날이고 실제 목의 에너지 자체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오미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식상화 구간이잖아요. 이제 힘을 빼는 거죠. 간목 입장에서는.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되는 이 찌꺼기들이 내 마음속에서 배출이 안 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상처를 좀 잘 받을 수가 있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이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나를 지적하는 말이 내 귀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어떤 이별 통보라던가 아니 직장에서 상사가 좀 더 잘 되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이게 정말 단순하게 나를 괴롭히는 지적질이 되어서 본인에게 잘 잊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잘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찌꺼기들이. 그냥 듣고 흘리면 되는 일들도 있는데 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게 바로 목요일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6월 24일 무신일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실증을 빨리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지 환경 자체는요. 뭐 월로 들어오던 연으로 들어오던 날짜로 들어오던 본인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 자체가 여기에서의 상황을 내가 빨리 이별을 하고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환경 변화가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증을 빨리 느낄 수가 있고 또한 내게 이제까지 돈을 찍어줬던 수입처, 즉 뭐 프리랜서 입장이라면 갑자기 고객층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수입처의 방향 전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 거래처가 A 직군이었는데 B 직군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국내 쪽으로만 계속 수입이 있었던 곳이라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라고 방향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 토요일은 6월 25일이고 기유일이 들어왔어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예전에 그냥 내려놨던 일, 그냥 잊혀졌던, 덮어놨던 일들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일들 또는 그런 기회들이 다시 손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헤어졌던 연인이 내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메시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게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예전의 기회들 또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많이 걸게 되는 날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불확실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리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6월 26일 경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변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또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여유롭게 되고 또한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해주게 되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좀 더 경청을 하게 되는 좀 더 잘 알아듣게 되는 배려를 하게 되는 그런 날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혹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을 통한 여러 가지 응원 언제든지 반갑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을목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한 글자가 바로 을목이고요. 전주에 이어서 이 을목은 기토라고 하는 편제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을목이 기토의 환경을 이제 맞아들이게 된 상황은 계속해서 명분을 가지고 열중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또 발전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절기가 들어오는 주간입니다. 자, 달이 바뀌지는 않고요. 6월 20일 갑진일 월요일부터 살펴보게 되자면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또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이고 인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의견이 을목분들과 강하게 대립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 대립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지가 들어오는 6월 21일 을사일의 경우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상황에 또 을목이 목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신변, 일하는 위치 또는 주거지 그런 신변에 불안정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만간 어디로 넘어간다더라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이번 달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을목일간들에게 상담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내 가족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부분이 막막해져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상담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수요일 6월 22일 병호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새롭게 을목이 해야만 하는, 을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목요일 정미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제가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본인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시도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미래에 대한 투자.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게 된다거나 또 평상시에 배우고 싶었던 것 들이 있었는데 시내에 나가서 그 클래스를 이제 신청하시게 되고 또는 과감하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비싼 옷을 사야 돼요. 이런 것도 평상시에는 엄두를 내기가 힘들었는데 과감한 변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은 돈이 소비가 될 수 있죠. 그럼 금요일 6월 24일 무신일 같은 경우에는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해보지 않았던 일도 처음으로 을목이 도전을 해보게 되는 날이고 또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날 폭발적으로 감정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과감한 시도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토요일은 6월 25일 기요일이 들어왔는데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 기존 내 친구나 지인들, 기존 인연들과 거리를 두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차단을 당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서로 멀어질 사람들이 멀어진 것일 뿐입니다. 각자의 길을 가시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 이별 이런 일들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 6월 26일 경술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인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또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식상고지, 재고지 이렇게 환경도 조성이 함께 되죠. 외부의 질문이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나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고 좀 뜸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하게 돼요. 하루 지나서 대답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왜 그러냐? 귀찮아질 수도 있지만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을목은 이번 주에 계속 내게 그동안 흔치 않았던 기회가 들어왔어. 지금이 기회야 라고 공부에 매우 푹 빠져 있거나 아니면 흔치 않은 어떤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 유학이라던가 이직이라던가 또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을목분들은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이. 왜냐면 모처럼의 기회가 들어왔고 내가 지금 여기 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맞출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열중하지 않을 때는 거의 상대방들에게 맞춰주는 게 을목들의 성향인데 지금은 내 문제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다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열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 거기에 몰려있어요. 본인에게 투자하시고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듣고 흘려야 될 것들 또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 이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막 왜 내 얘기를 안 들어라고 막 윽박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걸러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병화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병화가 기토에게, 즉 상관이죠. 이 상관 영향을 계속 주중 주말 받게 됩니다. 우선 생명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소모가 아주 커지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병화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저기 피로로 하는 곳, 또 병화의 어떤 컨펌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날 6월 20일 갑진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정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또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이 관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마음이 많이 앞설 수 있어요. 끝내기로 한 프로젝트, 끝내기로 한 일 처리가 있다면 여기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하지가 들어오는 을사일도 화요일 보게 되면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 비견이 들어와서 골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별다른 노력 없이 내가 이득을 얻게 되는 날이에요. 뭐 사다리 타기를 했을 때 갑자기 병화가 이득을 보는 상황, 노력 없이 갑자기 많은 음식 선물을 받게 된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병화가 횡재에 가까운 기회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부재가 병화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좀 피곤해지죠.
그럼 수요일, 병호일, 6월 22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섭섭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병화에게 양보해라. 병화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유롭지 않느냐. 뭐 밥을 사라, 커피를 사라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모두가 비슷한 상황인데 병화에게만 먼저 올라가세요. 또는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화 입장에서 좀 섭섭할 수가 있죠. 숨어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수요일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어려운 난제를 이제 줬을 때 병화에게 먼저 이것을 답을 해봐라 라고 떠넘기는, 혹은 그냥 이제 등을 떠미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등 떠미는 상황. 그렇네요. 아주 표현이 적절한데, 그래서 섭섭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은 6월 23일 정미일이 들어와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목어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인성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본인의 여유 있는 태도가, 말과 태도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믿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혹시 외부에 미팅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하는 일이 만약에 목요일에 있잖아요. 그럼 유리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병화분이 상당히 어떤 실력자로 비춰질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조직이 힘이 있어 보이는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죠. 그럼 금요일 6월 24일은 무신일이 들어왔거든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병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어떤 재택근무를 하거나 저처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집안의 물건들이 번갈아 가면서 고장이 날 수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이. 수도를 고치고 왔는데 전기가 나가거나 또는 컴퓨터가 갑자기 13번째에 막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일간이 신경 쓰고 또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고장나고 또 이거 이제 좀 고쳐놓고 숨 돌릴만 하니까 더 다른 게 물건을 사서 봐야 되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실력으로는 좀 버거운 어떤 고장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업무에 대입을 해보자면 본인의 직장 상황에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계적인 물리적인 고장도 생겨날 수가 있고 또 금전에 대해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송금 실수, 내 직원의 어떤 착각으로 인한 나의 케어가 필요한 그런 돌발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 내가 간섭하고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일들, 돌발 상황들이 금요일에 생길 수 있겠다. 그럼 토요일은 기유일이 들어왔거든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어요. 주중에 계속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거나 끊어지거나 또 다음 주로 이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물류를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보냈다고 할게요. 병화일간이. 그런데 거기서 받는 쪽에서 어떤 사고가 생겨서 이 물류를 싣고 간 차가 주말 동안 어디에 이제 잠깐 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목적지에서 어떤 사고가 생겨서 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갑자기 토요일에 넘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회계는 하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서. 그런데 갑자기 회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나는 신경을 쓰는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 영역이 아닌 게 갑자기 넘어오는 거예요. 좀 버벅버벅 되면서 막 물어가면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배워서 처리를 해야만 되는 일이 이 토요일에 생길 수 있겠다. 역시 금토 이어서 돌발 상황, 좀 버거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6월 26일 경술일이 들어와 있어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
되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또 기분도 착 가라앉고 그만큼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분해지고 섣불리 하지 않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좀 커진다는 거예요. 병화 입장에서는. 하지만 결과는 이번 주의 결과 자체는 대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실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제 정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한 부분이 정화일간이고요. 정화일간은 이번 주간에 기토라고 하는 식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원하지 않든 원하든 휘말릴 수가 있어요. 타인의 일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러면 월요일 6월 20일 갑진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고요. 그리고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구가 돼서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됩니다. 미리 해놓아야만 든든하고 또 안심이 되는 일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미리 하게 됩니다.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이날 하시게 될 겁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크게 이후에 받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던가 또 크게 어려워질 것이 뻔한 어떤 현 위치에 있는 정화일간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빠져나갈 구멍을 이날 미리 마련을 해놓게 됩니다. 이제 화지절기가 들어오는 물론 다른 바뀌지 않습니다만 6월 21일 을사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죠.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윗사람의 간섭이 아주 크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의 간섭. 수요일은 병호일이 들어왔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 압박감이 큰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정화일간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막 이제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제 거부하기도 힘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그럼 이제 목요일 정미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이렇게 된다면 계획만 무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이 되고 나가는 이 정화일간의 말 표현 자체가 태도가 제법 날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무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하고 있는 이 일의 진행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다소 이제 불안해질 수 있는 날이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제쳐놓고 그냥 이제 옆으로 비켜놓고 엉뚱한 곳에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엉뚱한 곳에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엉뚱한 일에 시간 낭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맡아도 되는 거예요. 이날 정화일간에게 계속 어떤 시간 잡아먹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그냥 과감하게 다른 분들께 넘기세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오히려 안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고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토요일, 기요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습니다. 지지에서는 변재가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으로 정화일관이 일시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주 맛있는 식도락 여행을 가시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미혼 남녀분들은 연애운도 들어옵니다. 연애, 여행. 그 다음 일요일 경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송금이라던가 돈 계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아주 신중해야 되는 날이에요. 왜냐면 이날 이제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지만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챙겨줘야 돼요. 뭐 깜빡깜빡 할 수도 있고요. 자릿수 하나를 잘못해서 10만 원 붙여야 되는데 100만 원 붙이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예금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송금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거기다 지금 주말이잖아요. 이런 송금 실수가 일어나면 참 난감하죠. 잔고가 넉넉하지 않을 때는 더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화분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내가 신경 쓰다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화일관 옆에는 바짝 붙어서 누가 챙겨준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롯이 혼자서 뭔가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조심조심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 운세 살펴봤고요.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무토이고요. 이 무토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일요일 끝까지 기토라고 하는 겁재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이제 기토에게 무토가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내가 간섭을 해야 하고 타인의 일 때문에 수습을 해야 하고 내가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월요일 6월 20일 갑진일부터 살펴보자면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신감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날이 이날이고요. 상대방의 지적이 들어왔을 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약점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하지가 들어오는 을사일 6월 21일 화요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사업이나 회사 상황에서 회사장에서 사업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게 되는 날이고요. 그것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적에게 숨소리조차 드러내서는 안 되는 날이 바로 화요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날은 경쟁 자체가 좀 치열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수요일 6월 22일은 병호일이거든요. 정관에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상사의 지시, 윗사람의 이 지시가 어느 때보다도 무토에게 강압적이고 부당한 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6월 23일 정미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도 이날 조성이 같이 됩니다. 윗사람을 내가 설득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라고 설득을 하게 될 수가 있고 또한 뜻하지 않은 지지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6월 24일 무신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거든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은 일인데도 적극적으로 무토일간이 나서서 상대방을 도와주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게 상대방이 고마워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게 된다면 아주 좋죠. 그런데 절반 이상의 상황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절반 이상이 무토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말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가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섭섭한 것 이상으로 이 사람에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게 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6월 25일 기요일을 보겠습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토일간이 드디어 이제 손을 떼게 되는 날이 됩니다. 무토가 그냥 포기하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즉 절연. 인연을 내가 끝내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이 사람과는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어 라고 등을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6월 26일 경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지만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환경을 같이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 역할을 하고 계신 무토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날 자식에게 실망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열심히 해왔던 일, 준비해왔던 오디션이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일의 성과가 기대치보다 낮아서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토가 이 기토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줘야 되는 것들이 많은 한 주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띠별 운세 꼭 보시고 지나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띠별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신자진띠, 즉 원숭이, 쥐, 용띠에 해당이 됩니다. 수의 에너지로 묶여있는 세 가지 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원숭이, 쥐띠, 용띠에 해당이 되죠. 6월 20일부터의 흐름을 보자면 이렇게 3일씩 묶을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 날 갑진일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 기운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겁살, 화요일, 수요일은 또 제살, 이렇게 또 흘러가요. 그럼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6월 20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만뒀던 일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그것을 펼쳐들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재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재입사를 하게 된다거나 예전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다시 출근하게 된다거나 혹은 그만뒀던 그림을 다시 시작을 한다거나 취미생활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어서 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글이 또 잘 써지고 작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화요일에 글이 잘 써져요. 또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설득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수요일 병호일은 제살에 해당하는 날이거든요. 건강에너지가 가장 떨어지고 가장 불안한 날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좀 챙기시는 것이 좋고 수요일은, 목요일은 정미일이에요. 그래서 천살이 들어온 날이죠.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조금 더 신중할 걸.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고. 그 다음 6월 24일 무신일 같은 경우는 지살이 들어온 날이에요. 평소보다 여기저기 좀 다녀와야 할 곳이 많은 날, 움직임이 많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기요일 같은 경우는 연살이 들어온 날이죠. 장점과 단점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이날은 말씀을 하셔도 좀 표현에 신중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경술일이 이 월살이 들어온 날입니다. 일요일이죠.
혹시 어디 다녀와야 되신다면 모임 날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토요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날은 혹시 띠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 띠에 해당이 되신다면 먼 곳에 다녀오는 것은 다음으로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 나가는 날 특히 일요일은 적합하지가 않고 이날 좀 종교라던가 철학이라던가 좀 정신적인 것에 내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띠로 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해묘미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세 가지 띠는 목의 에너지, 즉 봄에 해당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일씩 날짜를 묶어서 봤을 때 지지 중심으로 우선 월요일 갑진일 같은 경우에는 반한살이 들어온 날이에요. 가장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집중도 잘 됩니다. 그다음 하지절기가 들어온 달은 바뀌지 않지만 을사일이 들어온 화요일은 역마살이 들어온 날이에요. 이첫 번째 띠와 부딪히는 글자죠. 그래서 역마라고 하고 어떤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먼 곳에서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병호일이 들어온 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육해살이 들어온 날입니다. 날짜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봤을 때 주변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고요. 좀 초조해져요. 초조해진다는 것은 성격 자체가 좀 급해진다는 거죠. 빨리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고 안달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수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정미일이 들어오는 6월 23일, 화개살이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미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건 화개의 위치입니다. 외로워질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본인의 일에 오롯이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간섭을 받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능력에, 재능에 집중을 할수 있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집중이 잘 되고, 이제 6월 24일 무신일 같은 경우는 겁살이 들어왔죠. 해자축 시작 앞에 계절로 보자면 이제 겁살이에요. 오히려 6월 24일에 괜찮은 실적이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성적이 확잘 나온다거나, 성적이, 실적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월 25일 기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살이 들어온 날이죠. 제살로인 날인데, 날카로운 걸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유가 뾰족뾰족한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6월 26일 경술일 같은 경우는 천살. 예, 술해. 해 앞에 있는 글자니까 천살이에요. 특정 장소에 일요일에는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섬에 놀러 가셨다가 배가 끊긴다거나 또는 특정 여행지에서 교통편 자체가 꼬인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또 다음 띠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인오술띠를 해보겠습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 이세 가지 띠는 화의 오행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름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3일씩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날짜 6월 20일 갑진일 같은 경우는 월살이 들어온 날이에요. 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강의 모집을 했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고 홍보가 잘안 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이. 그 홍보를 하기에는 이때 해당되신다면은 그다지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가 들어오는 을사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망신살이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에 내가 참석을 한다거나 또는 내 것을 양보하고 돈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이날이 풀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병호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성살에 이제 들어오는 날이죠. 장성살이 들어오는 날인데 고집이 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좀 많이 안 보시게 되는 날이고요. 과감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날이고 목요일, 정미일 같은 경우는 반한살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변 관계가 좋고 이날 이제 목요일에 인기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금요일 6월 24일 무신일 같은 경우에는 역마가 들어왔죠. 역마살. 이 호랑이와 부딪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파를 타게 되고 즉 소문,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입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인호술띠가 혹시 실수를 저지른 게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왜곡된 전파를 타고 나갈 수가 있고 알려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육해살이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내가 처리하는 일 속도, 서비스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날 빨리빨리 카운터에서 이제 순환이 좀 빨라지고 프리랜서 분들도 일에 대한 마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6월 26일 경술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 마지막 이 개띠 글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포기했었던 일, 포기했었던 취미생활, 그림을 그만뒀다거나 뭐 요가를 그만뒀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로 이제 이 날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띠별 운세는 좀 재미삼아서 많이 봐주시고 일간별 운세로 해서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인 부분이니까 공부하시는 데 참고 삼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각자의 상황에 대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특히 많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서 꼭 읽어보신 다음에 결정 주시고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사유축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띠는 뱀띠, 두 번째 띠는 닭띠, 세 번째 띠는 소띠입니다. 이 세 가지 띠는 금, 즉 가을에 해당하는 띠거든요. 띠그룹 자체가. 이렇게 3일씩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지지 중심으로 볼 건데 첫째 날 갑진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천살이 들어온 날이고요. 월요일은 능률이 올라요. 학습 효과도 좋고 공부를 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이제 좀 잘 들어오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가 들어오는 을사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살이 들어온 날이에요. 이제 아주 바쁜 날이 될 수가 있고 여기저기 내가 움직이는데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 병호일 같은 경우는 연살이 들어온 날이에요. 이날 또 내가 남자라면 여자와 그리고 내가 여자라면 남자분과 즉 이성과 다소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미일이 월살이 들어온 날이죠. 수요일, 아 목요일이죠. 이 월살 들어온 6월 23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하고 계신 일에 방해가 수시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통 같은 게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건강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방해 작업이 상당히 잦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이죠. 6월 24일 무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신살이 들어온 날이죠. 이날 원숭이 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숨겨야 되는 일, 감추어야만 되는 일이 이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토요일 기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성살, 장성살이 들어온 날이죠.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대인관계에서 믿음을 주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6월 26일 경술일 같은 경우는 반한살이 들어온 날이에요. 사람들과 내가 모임을 가진다면 이날도 괜찮습니다.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친화력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운세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